네, 잡으러 갔습니다. 네. 이제 국면은 좀 단순해지겠네요. 네, 지금은 잡으러 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안에서 산다고 보면은요, 정말 집을 만들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칸 뜨는 수는 지금 너무나 예상이 되는 수고요. 네. 오히려 흙이 이수가 성립이 되면은 너무 좋아요. 흙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뭐 득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붙일 수가 있고요. 한 칸을 뛰는 것도 네. 괜찮은 것이요. 백이 한 칸을 뛰면 그때 붙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흙은 조금 아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방금 전 모양을 보시면은 지금 이 교환이니까요. 오히려 네. 백이 좀 공격이 너무 좀 세게 돈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교환을 안 하는 편이 백의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뛰어서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한발 늦추는 것은 이것은 또 흙이 못돌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한칸 뛰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안승주 선수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아, 먼저 교환을 하네요. 아, 그냥 젖히네요. 이것은 나오는 것은 흙이 축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흙이 말이 안 되고요. 흙이 그냥 치받았을 때는 이곳이 아니고 돌이 이곳으로 맞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백이 득을 본 거죠. 그렇다면은 이곳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안 된다. 지금 강샘 선수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뛰어나와서요. 근데 흙이 들수 없는 건가요? 충분히 들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선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네. 흙이 이런 부분의 수익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선수가 돼 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나가고, 지금 이곳의 단점은 없어졌으니까요. 이곳과 이곳을 끊었을 때, 먼저 이곳을 끊어가고, 백이 받을 때, 이거는 백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한승주 선수도 가장 먼저 이슬기 할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해도, 네. 백이 결국 이곳을 갈수한다라고 보면은, 치받는 정도밖에 없어요. 최대한으로 백이 버틸 수 있는 수들이요. 그렇다면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때 백이 좀더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요. 좀더 직접적으로 둘 생각인가요? 지금 이것은 네. 거의 외길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고 백이 단수를 치고요. 네. 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자꾸 돌이 이 백이 약했던 돌들이 흙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악수를 먼저 두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기세 싸움입니다. 까진 외길이었고 여기서도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단수와 인공지능은 이수가 조금 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긍휼지책으로 이수를 둬야 돼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시간도 없고 단수를 치고 나왔을 때 이것을 일단 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누가 잡혔는지를 수읽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면은
있는 것을 생략하고 그술 두네요. 인공지능의 추천이었는데요. 네, 지금 네. 강 선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뭔가 지금 기분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틀었어요. 이 수에 대해서도 과연 해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미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방향이 그렇게 좋은 방향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그거는 뭐예요? 바로 나갔어요? 이거는 뭐 끝을 내겠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두려는 작전일까요? 아니, 이거는 지금... 네. 관순 선수는 지금 술을 다 봤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이것은 두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네.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요. 이것은 뭐 축으로 잡혔고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요. 이 술기가 지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확실한 술기가 돼 있어야 결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흑의 위험부담이 너무 큰데요, 이거는요. 아니,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가고, 네. 있고. 여기서는요? 여기서 흑의 운수가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먼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후퇴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전체를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되나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두려고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시간을 조금 더 썼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중간에 뒤로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중간에 돌아가더라도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30여 번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전인지 정말 궁금한 장면이네요. 굉장히 좀 과감한 수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한준 선수는 지금 네.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지금 손길이 지금 별로 주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싸우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 해둬야 될 것 같고요. 해두고서 석점을 움직여서 지금 이곳을 흙이 씌우는 것과 붙이는 것으로 맛보기로 잡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이 손을 돌려야 됩니다. 손을 돌려야 되는데 네. 흙은 그때 끊더라도 백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것을 안 잡고는 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타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서 또 한 판의 진행이 또 되는 건가요? 백이 멈췄어요. 조금은 백이 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뭔가 행마가 나왔습니다. 일로 끊는 것은 안 돼요. 흙이 지금 여길 끊습니다. 네. 단수를 치면은 아예 이곳에서 단수를 치고 여기를 잇는 순간에 이것은 끝났어요. 당장 걸리죠. 다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 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근데 흙도 굉장히 큰 집이 났습니다. 지금 백의 응수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끊어가는 것은 네. 이 절대 선수를 아껴뒀기 때문에 지금 끊고 백이 축으로 두 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을 잇는 순간에 이 두 점 요소까지 다 잡힌 겁니다. 이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점을 어쨌든 따내야 되는 거예요. 따내야지만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단수가 선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 선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되지도 않고요. 보시면은 지금 백이 이곳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어도 나가는 것이 있고 끊는 것은 아예 축이죠. 이것은 뭐
그렇다면 백은 지금 이것도 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굉장히 큰 집이 네. 지금 후계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간순 전수가 지금 이 뛰어간 수, 만약에 이긴다면 이것이 결국 승차게 될 텐데요. 백이 이곳으로 쳐놓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백은 물론 교환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 뒤집고서 역으로 이렇게 끊어간 것인데요. 끊어가고 백이 단수 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좀 비틀었는데 여기서도 과감하게 축을 활용해서 이렇게 승부수를 두고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은 결국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흑도 같이 이렇게 타협을 해서 먼저 실리를 차지를 하고 아직 이흑두 점과 이백 석점도 아직 누가 지금 잡았다라고 볼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게다가 시간도 없어요. 이제 초읽기입니다.